잠깐만요. 이 빼서 한 사람 할게. 전반적인 손 상태는 어떤가요? 전반적으로 종합병원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좀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많이 준비 안 된 선수도 있고 그래서 좀 계속 안 좋을 운동 같아요. 오늘 벌써 두 명이나 지금 부상 때문에 좀 포기하고 가시는데. 아, 두 명이요? 네. 잘 응해주세요. 고생했어요. 고마워. 안 다쳐야 되는데 다치는 게 선수한테는 최고 안 좋은 거니까 무섭다 진짜. 좋습니다. 완전 사랑빵이네요. 네. 축구하러 온 게 아니고 다 치료받으러 왔어. 이런 시설이 없었으니까 공짜로 치료받으러 왔지. 이런 게 몰랐으니까 다 나이나 이거 잘 모르잖아 정확히. 그걸 알고 싶어서 우리 자리니까 경훈이부터 일단 이름은 지경훈이고요. 나이는 26, 90년생이고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이제 선수생활 하다가 의류 브랜드 거기서 이제 PT 모델로도 지금 일하고 멋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부산이고 나이는 24살이고 이름은 이용재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제가 청춘 공식 등판이고요. 네, 간판 아니고 등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성치호이고요. 2년 재학하고 이렇게 이민을 가게 됐어요. 자기 사람한테 점점 나이를 말하는데 뭐 90년대생 뭐 다 어린데 24살 이재성입니다. 저는 92년생 21살. 저도 24살. 95년생 21살. 야, 쟤는 얼굴이 왜 저럴까 하면서 고생을 진짜 많이 했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92년생 24살 지혜영이라고 합니다. 3학년 때 발목이 좀 부러졌어요. 그 이후로 이제 몸이 많이 안 올라오고 최선을 다했는데 어쨌든 결과가 따라주지 않고 어쨌든 제가 가고 싶어하는 팀이나 프로의 세계는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인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에이전트를 제가 좀 잘못 만난 것 같아요. 좀 이 팀에 좀 적응하려고 그러면 이제 다른 팀을 가버리고 이제 또 다른 팀에 또 적응하려면 또 외국을 나가버리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이제 지나버리니까 그때 몸처럼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진짜 오랜만에 합숙하면서 뭔가 다시 동료에 뭐 끈끈해지고 그러는 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형들이랑 잘 얘기도 못하고 그냥 아는 사람들이랑만 얘기하고 그랬는데 얘기를 하면서
좀 더 가까워진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대학교 3학년 때 저를 이제 스카웃 해주신 감독님이 돌아가셨어요. 저 필리핀으로 갔다가 거기서 하고 구출돼서 나보다 잘한 선수는 많은데 내가 지금 여기 그냥 끈 하나 잡고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수고했다. 하나씩 먹어라. 저도 먹겠습니다. 그래, 하나씩. 어서기. 검은 형 와야 돼. 가자. 자자, 킹간에 잘 맞춰봐. 괜찮아, 대포. 이 선수들이 게임 뛸 수 있는 체력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체력 훈련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 빨라 빨라 헤이! 45초 해야지 반까지. 자 고개 돌려서 보고. 감독님. 왜? 돌아간 거 같아. 누구?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갖고 그렇게 플레이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 같아서. 밖에서 저렇게 땀 흘리고 있는 선수들 많은데 이제 다 나와서 이제 운동했을 때 지쳐지지 못하고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자 안 힘들 때는 자 옆에 사람하고 자 대화하면서 뛰어도 돼. 저것들 야 이제는 잘라뜨려고 계속 쓰러뜨리네. 야 근데 왜 자꾸 야 콘들을 왜 쓰러뜨리고 그래? 아 야 콘이 뭐가 죄가 있다고 야 자꾸 그래? 야 왜 자꾸 쓰러뜨려 이거? 야 쟤 안다 언니님. 야 쟤도 언니들 왜 자꾸? 봐라 아주 야 저 아 뭐야 쟤들 야 힘드니까 화이팅도 안 받아주네 이제 화이팅아 화이팅 아 좋다 이게 올리자 화이팅 봐. 그대로 나가서 집으로 가. 별로. 그대로 나가서 집으로 가. 별로. 별로 그대로. 안다. 그렇게 될 거면 그대로 가 집으로 가. 안다. 이제 여기서 나가지. 야. 끝까지.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오케이 오케이. 그것도 우리 저한테. 정류장이 저쪽이 빠르다, 야! 직무 택배로 보내줄게! 직무 택배로 보내줄게! 뭐라, 뭐라, 그래.
잠깐 쉬나 본데. 야, 야, 그런 힘 있잖아. 자, 40층! 야, 지변당이 쉬는가 봐. 자, 팀워크, 팀워크! 자, 10층 6대까지! 예상이다! 자, 20분만 뛸까? 되게 신나거든. 세 바퀴 뛴다 해도 한 바퀴 뛰고 끝나면. 신나지. 애들 이 팀 훈련을 해본 지가 다 오래됐을 텐데. 엄청 오래됐을 거야. 가까이 되는 거 몇 년이겠지 뭐. 1년? 얼마나 이게 하고 싶었겠어 이거. 10분을 계속 하고 싶어도 찰 사람이 없어서요. 지금 제가 누구랑 찰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혼자 하고 하니까 좀 재미도 없고 운동하는 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운동을 하고 싶다. 뭔가 다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좀 갇혀 있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여기 모인 친구들 지금 많이 떠들고 웃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이제 팀워크 이제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거. 이제 저러면서 이제 한 팀이 딱 뭉쳐지는 거니까. 뭐 선생님보다는 그냥 선배로서 이 선수들이 정말 다시 축구를 딴 팀에 가서 계속 유지를 하면서 다시 운동하는 거를 보고 싶어서 우리가 이렇게 잡은 거니까. 그런 생각을 안 가지면 우리도 여기 이 스톱워치 들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 쇼트만 꺼낼게요, 쇼트만. 예. 쇼트만, 쇼트만 입을게요. 얼음 풀고, 쇼트만. 반바지 없어? 반바지? 팬티고 하면 안 돼요? 쇼트 입고 쇼트. 아 그냥 자신 있다고 좋아요, 알림 설정.